그래도 좀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그런 거는 2학년, 뭐 3학년 때 만든 곡들이.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하던, 학교 내에서 유명하던 친구였어요. 그 친구 노래를 우리가 허락 없이, 그 친구 허락 없이 음반에 취입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친구가 또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, 그때가. 연락할 수가 없는 때였고, 대담초.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후배가 같은 버스를 탄 거예요. 백제 선배가 이제 나중에 탄 거죠. 그 말로만 듣던 백제 선배다. 턱 책을 피더래요. 그래서 무슨 책일까? 저런 대선배는 도대체 무슨 책을 읽을까? 봤는데 자주라는 단어가 보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역시 제대하자마자 바로 자주에 대한 책을 보시는구나. 뭘까? 지금 너무 궁금해서 계속 힐끗힐끗 본 거죠. 자주 쓰는 영단어였다는.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또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숱한 밤 숱한 질문 속에 나는 못해끼면서 걸어왔네. 사랑이라는 건 무언가